오늘 새벽 2시쯤 저는 게임 속에서 평화롭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게임이 꺼졌고 저절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했을 때는 사슴 가족이 저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사슴 가족이 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고기를 전부 채취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창으로 미안해! 날마다 업데이트하는 조선 메타실로. 일단은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저희 집을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NPC 근처였는데 기존에 있던 노인 NPC는 호랑이가 물어갔고요. 이곳은 이제 저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건물 1층 벽면은 일부러 떠났어요. 이 내부가 보이도록.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저의 주방, 이쪽은 작업 공간, 그리고 뒤쪽에 침실이 있어요. 여기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은 침대가 준비되어 있죠. 이제 뭐 자랑은 끝났으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누우면은 피가 차는 버그가 해결되었습니다. 거리 유지하고 푹식,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피가 차요.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힐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피가 떨어졌을 때 누웠다 일어나도 피가 차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자연 회복을 기다리세요. 원래 아이템 소지 개수가 최대 20개였는데 이제부터 40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대화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노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볼게요. 곰 쫓아온다. 곰. 저기 호랑이도 있고. 그렇다면 호랑이랑 곰이랑 싸움을 붙여봅시다. 자,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여기 호랑이. 얘랑 곰이랑 이제 만나게 하겠습니다. 둘이 만났어요? 자, 호랑이랑 곰 둘이 싸우면은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얘네들이 싸우진 않고 근처에 있는 초식동물만 그냥 다 죽이고 있어요. 일단 고기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은 저로 정했어요. 아니, 둘이 안 싸워? 아니, 이거 참.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길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절대 물지 않는 맹수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많이 물렸고요. 일단 둘이 싸움 붙이는 건 포기하고 저는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 찾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노인의 집이 있군요. 잘 됐어요. 자, 이분 반가워요. 일단 빈손으로 오긴 뭐하니까 선물 좀 드릴게요. 상 깔고 앞에다가 떡 하나 올려드리고, 떡, 그리고 제 테이블 위에도 먹을 건 있어야겠죠? 저는 배추를 먹을게요. 배추. 이제 이분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대화하기 2키. 불과 하루 만에 대화하는 기능이 생겼다. 물 좀 먹고 갈게요. 일단은 작신이야, 다시 살아서 보고 싶네. 대화하기 2키. 선택지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물어볼게요. 왜 혼자십니까? 우리 아들들은 도적들에게 죽었다네. 좀 빨리 없어지는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우리 아들들은 도적들에게 죽었다네. 그래서 그렇네. 두 번째, 여기서 뭘 하고 있으십니까? 주변을 살피고 있을 뿐인데 신경 쓰지 말기나. 알려주실 것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을 맹수리의 천국이라네. 주지 말기나. 자, 한 번 더. 들판을 도와 다이다보다 식물들을 구할 수 있네. 먹을 수 있으면 아버지. 오 마이 갓. 혹시 잘 도망가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수족분들에게 잘 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잘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채팅이 빨리 없어지는데 이것도 아마 내일 되면은 개선되어 있겠죠? 아마도? 근데 할아버지 혼자서 이런 산속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원이 남아 돌아가지고 바로 옆에는 창문. 어두우니까 한숨 잡시다 일단. 굿모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초가 지붕을 올려드릴게요. 뭔가 느낌이 버스 정류장 같아요. 아마 할아버지도 좋아할 겁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이만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전에 그 곰이랑 호랑이가 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일단 아직까지 있네요. 아니, 얘들은 왜 도대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이거 집 근처로 유인한 다음에 어떻게든 제가 가둬볼게요. 제가 마당 한쪽을 뚫어놓을게요. 여기 됐어. 나이샷. 이제 호랑이를 여기 안에 놓고 문을 닫으면 미션 클리어. 다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 아니, 호랑이 이쪽이야. 호랑아, 호랑아, 잠시만요. 여기가 좋다 이거지? 자, 됐어. 제가 지금 호랑이를 생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다가 짐을 다 내려놓고 호랑이한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호랑아,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 데헷. 호랑이가 저를 공격하지 않네요. 오, 가슴에 짝발짝. 그럴 수 있죠.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상정 범위입니다. 원래 야생동물은 길들이기 힘들어요. 자, 호랑이를 제가 집에 다시 데려갈게요. 여기야. 다시 잡았습니다. 입구를 막아. 됐어. 나이샷. 벽을 설치해. 아예 못 나가게. 창문은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호랑이 우리 완성. 일단은 호랑이가 굶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좀 드릴게요. 생고기를 던져. 자, 이거 고기다. 아, 야, 그래. 잠시만요. 제가 호랑이 근처에서 한숨 잡을게요. 호랑아, 잘 자. 보통 애완동물이랑 잠을 같이 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곰도 잡을 거예요. 집에 가자, 이쪽이야. 여기가 집이야, 이쪽. 아이고, 착하다. 이쪽에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여기 멧돼지 뭐하고 있어, 방금? 방금 멧돼지가 두 발로 서 있지 않았나? 여기. 들어왔다. 진짜 들어왔다. 보물 포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잡았어. 곰 옆에서 한숨 자고 일어날게요. 아이고, 너도 고생 많았다, 곰아. 아이고, 너도 고생 많았어. 문 열어. 집에 들어가. 빨리 도망가. 오케이. 이제 곰을 보면서 요리를 해먹는 거죠. 아이고, 연구하다 날아갔어? 이번 업데이트로 뭔가 버그가 또 생겼군요. 뭐 그럴 수 있죠. 애완동물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서 앉아. 기다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